얘도 레자네. 여기는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야. 누비. 네. 어, 누빔 패딩. 여기 안쪽에 솜이, 요게 이제 버터 옐로우라고. 우리 백화점에서 가면. 명품 브랜드에서. 그렇지. 브랜드. 가면 버터 옐로우라는 색깔이 있더라고. 요런 색깔이. 얘도 버터 옐로우. 버터인데, 버터 색깔인데 좀 노랑인데 좀 특이하죠? 지금 입을 수 있는 거야. 야. 요런 것도 정장 와이드 팬츠나 혹은 조거 팬츠도 괜찮고 아니면 청바지 있죠. 와이드 청바지 쫙 입고 이런 스카프를 이렇게 이제 대충 해도 멋있게 봄에 코디를 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또 결이 달라. 그러니까 언니들은 어 예쁘지. 근데 가죽이라는 게 레자도 마찬가지로 이 염색하는 가공에 따라서 이런 스킨의 그 부드러움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 했죠. 빨강색, 보라색, 파랑색 가죽이 같은 가죽을 하지만 염료의 그 농도에 따라서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다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봤어요. 요건 되게 보들보들한 언니들이 어, 양가죽은 아닌데 양가죽의 느낌이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느낌이 있는. 근데 얘는 또 그런 거 있죠. 그 소가죽의 송치를 벗겨내면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 그 느낌 있죠. 가죽이긴 가죽인데 이건 레자예요. 근데 레자인데 언니들이 멀리서 봤을 때 같은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제 눈에 있는 그대로 어찌 보면 얘는 뭐 그 광이 좀 있고 좀 딱딱한 재질, 얘는 좀 무광의 느낌으로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주문을 하셨는데 어 피가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야 얘도 멋있죠. 이렇게 야 누빔 패딩이 8조까지 됐어요. 아우 세상에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 참, 예쁘다. 참 찰떡이네 참. 여기 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만 좋다 그러고 그때 뭐 그러면 언니들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참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을 안감 색깔도 예쁘네요. 예쁘지. 그리고 제가 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더추더추라 막 덥게 막 입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전부 칠 때 입는 그 패딩 하나 남은 거 없냐 그랬더니 다 나갔다고. 뭔가 추운 거예요. 하나만 외투는 못 입겠고 그럼 실내에 이런 거 하나 정도 걸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옷을 입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걸쳤잖아요. 근데 이 라인 보세요. 하이 퀄리티는 제가 처음에 뭐라냐면 만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우리 중년 여성들한테 딱 최적화된 있잖아. 이렇게 자켓을 입으면 보통 제가 시장편은 제가 좀 만져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명품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었을 때 태가 나. 꾸글꾸글하지도 않고 등 굽어도 등 굽어 보이지도 않고 배가 나와도 배가 나온 게 옷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가려지고 야 정말 못 산다 정말. 이야. 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야, 따뜻하고 세련되고. 그러게, 따뜻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백화점이나 음악회 딱 가지 않아. 그냥 이 상태로 제가 이 상태로 그냥 갈게요. 아 컬러 두 개 다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야 안녕. 야. 아, 너 너무 예뻐졌다.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 야, 너도 너무 예뻐졌다. 야,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아, 야, 너도 너무 좋아졌다. 어, 야, 요새 무슨 일 있니? 야, 내가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돈만 빼고. 아, 연기하셔야 됐어요. 아니, 그런 장소에 가도요. 참 밉지 않은. 요거는요, 청바지, 와이드 팬츠, 조거 팬츠 다 괜찮아. 집에 있는 어떤 옷이랑. 집에 있는 후줄구리랑 입던 거 바지랑 세트를 딱 하셔서요. 목에 이것도 계속 이것만 하는데 그 사이즈 오륙이 있습니다. 봄이 딱 오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 멋쟁이야 멋쟁이 착 나가. 이렇게. 배우 같으셔요. 아, 네. 감사해요. 이야. 요것도 오렌지한 거야. 브랜드 제품. 명품의 브랜드 뭐야. 제품.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었네. 이런 디테일함에 이런 게 저는 이런 거를 그쪽에다 보내줘가지고 제품화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얘는 그런 그 명품의 그 라인을
이거 제가 봤을 때 저 롱으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롱 버전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벨트 있는 걸 봤었는데 롱 버전을 자르고 벨트를 뺀 것 같아. 이 자수가 그래 정성 색깔도 너무 예뻐. 이거 기지가 양복 기지 있죠. 가다마이 기지 그런 그런 기질이에요. 네온 들어가거나 이거 그런 기질이죠. 그런 그런 빳빳하면서 찰랑찰랑하고 그런 자켓의 느낌이 난 온다는 사연이야. 야, 요거를 입었는데 야 오늘 치마랑은 다 잘 어울리네. 그러게요. 이 치마가 사이즈도 크고 고급스러운 반포 드레스에서 하이 퀄리티에서 충분히 빛을 발하는 치마 이렇게. 자켓 앞자리 2입니다. 우리 그런 거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청바지를 입었어.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아 더워서 그럼 애들이 벌써 안감을 봐. 저 안감 도대체 뭐야 쟤는. 이거 중요하잖아. 걸어놓을 때도 이렇게 진짜 안감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친구들하고 만날 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밥집에 가면 이거 자, 밥 먹을 때 이거 중요하잖아. 자 카라가 이렇게 꺼내져 있으니까 여기에 박음질 들어가도 칠밥 눈에 보이고 뒤로 넣어도 보이는데 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깔끔한 각 졌어. 그리고 여기 안에 박음질이 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박음질을 거기다 또 넣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정장 슬랙스로 슈트 느낌 내서 한 벌짜리로 하셔가지고 예식장 같은 데나 아니면 좋은 모임 가실 때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리본 자체가 그죠? 화려하잖아. 이게 지금 봄에도 입어도 되는 그런 원단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물 자켓. 물 백이네요. 그래 네. 모직 자켓이. 근데 모직 자켓은 그런 거 있잖아. 100% 모직이면요 거칠어요. 얘도 100% 모직이잖아요. 근데 그 거친 면보다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의 울이에요. 그러면 거치다 그러면 이거 또 원단이 뻣뻣해가지고 싸구려 원단으로. 오히려 우리 모르시는 분들 우리 100%짜리 보면 더 그 감흥이 좀 떨어지는데 얘 울 백이잖아요. 근데 헤링본 같은 느낌과 그 울의 그 거친 면도 있지만 정장으로 쓰기에 딱 최적화된 그 원단으로 쓴 것 같아. 이렇게 가까이 가볼게요. 오히려 얘는 힘이 있는 게 그 울의 그 야생성 있는 게 더 멋진 것 같아. 얘는 울의 야생성이라 그러면 알아듣죠. 울 처음에 울백이라 해서 막 엄청 기대했는데 뭐 거친 것 같고 바시락거리고 막 그런 게 울이거든요. 여기 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요 느낌이에요. 원단 여기 결 다 보이죠? 결 속에 요런 박음질 하나하나 뒤에 요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이야 참 참말로 너무 잘 만들었어. 매장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방송 보고 있네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게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제 안 되게끔 하고 매장에 오셔서 매장에 이제 전국 매장이 있다 그러면 물류를 다 풀어서 가까운 매장 가서 직접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날 오겠지. 요거는요 우리 작은 언니들 있죠. 키 작고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언니들 있죠. 야 잘 만들었다. 그 치마는 안 어울리는 건가? 아니 그리고 가끔 제가 방송을 하면 이렇게 좋은 옷은요 저도 신나고 좋은 거를 알려드려서 너무 행복할 때 많이.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지? 우리는 속일 수가 없네. 야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키가 작고 왜소한데 내가 검정색 자켓을 긴 걸 입기 싫었는데 참 예쁘게 이런 건요 이렇게도 입지만 정장 슬랙스 같은 거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 슈트 돼요. 결이 달라도 검정색 입으면요 좀 어두운 자리, 밝은 자리, 행복한 자리 다 참석해도 되게 좋고요. 그 참석할 때마다 포인트를 이 브러치라든지 스카프로 어두운 자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시고 만약에 밝은 자리면 스카프로 모든 걸 연출을 하시면 어디나 빠지지 않는 정장 슈트가 돼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진짜 이 치마 하나가 찰떡이네요. 아 기장감도 딱 좋아요. 우리 그냥 용어로 시장에서 끼깔난다. 아, 딱 끼깔난다. 똘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또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비슷한 원단인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아까 제가 브라우스 보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옷은
같은 디자인이라도 그 곳곳마다 가격대와 이게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제품은요, 대한민국의 뭐 최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이 퀄리티 중에 가장 A+ 옷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도매 언니들 만약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정장 슈트를 쓸 수 있는 거, 자켓 두 개를 딱 걸어놓고 밑에 하나는 청치마, 하나는 정장 와이드, 하나는 친구 만나는 컨셉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좋은 자리, 상견례라든지 친구 예식장이라든지 좋은 곳에 음악회라든지 갈 때 입을 수 있는 거. 이게 스판끼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끼거나 하진 않아요. 정 사이즈예요. 막 내 몸에 다 끼고 그런지 않아. 이런 데가 그래도 여유가 있어. 정장 슈트로 입어도 돼요. 이런 거 색깔 비슷하게 맞춰셔가지고 까만색 폴라티 입고요. 뭐 조거 팬츠, 와이드 팬츠, 정장 슬랙스 다 괜찮으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바지 색깔 찾으셔가지고. 얘는 트위드 자켓 느낌을 살렸나 봐. 이거 트위드 원단이거든요. 근데 트위드 원단이 되게 울로 막 꽈가지고 막 지풀처럼 꽈서 그걸 또 원단으로 만드는 건데 얘가 뻣뻣하고 두껍거든요. 얘는 옆에를 자켓 만드는 것처럼 이걸 다 눌렀어.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붙었어. 붙어있어. 왜냐면 이 두꺼운 원단이 이렇게 탁 떨어지게 이렇게 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럼 언니들이 보통 시장 가서 옷을 살 때 이런 데가 둥글둥글한 이유가 그런 이유. 이건 마무리를 못해요. 붙이질 못하거든요. 이거 지금 저도 만져봐요. 붙어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화포가 완벽하게 붙어있어요.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아, 얘도 느낌 왔네. 누군지 대충 알겠다. 요런 거예요. 컬러감 밝은 색으로 슈트 느낌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 발짝. 봄이 왔잖아. 그리고 목이 추우면 집에 있는 밍크 목도리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요런 트위드 자켓 위에 춥다 싶으면 밍크 목도리나 스카프나 울 목도리로 동글동글하게 내셔도 계절감 충분히 있어. 지금은 오늘 좀 따뜻했죠? 네, 이렇게. 오늘 좀 따뜻하네요. 올라가 볼게요. 야, 오늘 이 치마가 어색하지가 않네. 찰떡이네, 그죠? 아유, 요거는 또 뭐예요, 그죠? 하,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죠? 어? 엄마나? 어때요, 언니들? 이거 언니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 옷이 참 편안하네요. 입었을 때, 이렇게 손이 싹 들어갔을 때, 아, 옷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 원래 이렇게 트위드 자켓은 그런 거 있잖아. 부피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 자 이렇게 입었어요. 아, 저는 이거 청바지랑 입겠다. 그지? 네. 근데 블랙 안에 입고 입으셔도 이뻐요. 스커트도 입고. 야, 이거 쟤도 청바지랑 이거 입으니까 아까 핑크. 원래 트위드 자켓 자체가 청바지랑 입으면 참 예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지. 나 오늘 데이트가. 그럼 여기 데이트 룩이에요. 자, 데이트가 이렇게. 오늘 가방이랑 다들 완전 찰떡이네요. 자기야, 어디 오래 기다렸지? 요거 울 자켓을 같이 입었는데 원래는 제가 웬만하면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바꿔서 입어봐도 되고 같이 입어도 되잖아. 올라가 볼까? 어, 자, 가자. 내가 여자. 자, 이거 세트예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흰색 구두를 신어서 바지 끝단 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것 같아요? 네. 자켓 참 좋지. 아, 나 바지도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 저는 개인적으로 자켓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키 작은 언니들이 자켓을 입을 때 고를 때 되게 이렇게 예쁜 걸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결정장애 생길 때는 이런 거 하나면 치마도 되고 어떤 장소에도 빛도 나고 입었을 네. 때 태나요. 우리 백화점 똑같은 거 입었어. 야, 예쁘잖아. 사람 다 쳐다보잖아. 우리 쌍둥이인 줄 알고. 어디 막. 사님 더 예쁘죠. 아,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됐네. 바지가 참 특이하네요.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원단 자체가 모직 원단, 울 원단인 것 같은데 모직인 것 같아요. 모직에 폴린지 뭐 하여간 그런 따뜻한 원단인데 가스로울 수 있는데 가스로움도 없고 먼지도 없어요. 먼지도 안 붙고 참 잘 만들었어요. 구김도.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바지 밑단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참 예쁘게. 멋스럽게. 이게 따뜻해요. 지금 여기 캐시미어 하나 있고
캐시미어 베이지색 입고 청바지 입고 요거를 딱 입어요. 완전히 너무 세련된 연예인 스타일. 연예인들 입는 그런 스타일. 고급스러운 그 자태가 아유 예뻐라. 매니저님? 아, 참 예쁘다. 가볍네요. 가벼워. 쑥 들어가고. 그치? 그리고 따뜻해요. 네. 일로. 자유롭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우 따뜻하고 원단도 아우, 좋고. 너무 편해요. 그지 오랫동안 입어도 돼. 그러게요.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겠다. 이 아이. 다 좋다고 말하기가 참 미안해서 일단 돌아보자. 하나 둘 셋. 일단 돌아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참 오픈하면 더 이쁘긴 하겠다. 이게 참 매력적인. 아 오늘 편은 다 매력적인 뿐만 아니라 갖고 싶고 입고 싶고.